존경하는 1,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향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11대 경기도의회가 시작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0대에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도민들께서 유임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과 제 지역구인 일산 1동, 사년 1, 2동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분들께서 고은정 경기도의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참 일 잘해, 밥값 해, 잘 뽑았어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입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전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요건을 완화하여 도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세무, 회계 처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기업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더 많이 제안하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정 질의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기도 ESG 경영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ESG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활성화하고 또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경영 지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도가 ESG 경영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민과 우리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바이오 산업 발전과 제 지역구인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이자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 서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과 예산을 통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의회 정책 토론 대축제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K바이오밸리와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하여 도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고향 시온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작은 씨앗이었던 제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한 그루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빛과 바람과 물이 되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희망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들은 더 채워가겠습니다.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로 거짓과 과장 없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희망을 주는 한결같은 생활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